네, 고추와 하늘 고추입니다. 요놈은 동생이 작년에 키웠던 고추 중에 좀 실한 놈으로 하나 제가 받아서 씨앗을 좀 모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늘 고추. 처음에는 화분을 구입해서 키워서 그 하늘 고추를 따서 말려서 이렇게 씨앗으로 보관한 겁니다. 이거를 뜯어가지고 씨앗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꺼내서 보관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고추가 바짝 마를 정도로 이렇게 건조를 시킨다면 굳이 안 꺼내도 되고요. 그냥 이제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고추랑 하늘고추만 조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을 구분되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르게 넣을까 합니다. 이 고추 씨앗을 발화시킬 때는 보통 이제 초화라 그래서 얘들을 여기 지난번 감씨앗 발화시킬 때 한번 보셨죠? 이런 설악 같은데 이렇게 물을 뿌리고 여기 위에 고추 씨앗을 올리고 뭐한 장을 얇게 덮는다든지 안 덮어도 서랍 안에 넣어두면 습도가 유지되면서 여기서 이제 움틀리고 싹이 조금 나와요. 그 상태를 초화라고 하는데 그 초화 상태를 여기다 심으면 한개 심으면 한개 싹이 올라오죠. 무조건.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량으로 할 때는 초화 상태로 해서 하는 게 낫긴 한데 그렇게 안 해도 두 알씩 넣으면 날건 납니다. 하나 솎아주면 되고 관리를 조금 할 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한번 다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넣을 거 집게, 핀셋 그냥 이런 거 사용합니다. 씨앗을 작은 거 잡기도 편하고 이렇게 하나 잡아줍니다. 하늘고추는 한 그루에서 많이 열려요. 관상고추처럼. 많이 열리기 때문에 뭐 굳이 몇십 주를 심을 만한 제가 땅도 없고 일반 고추, 풋고추로 좀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 고추는 이렇게 한 트레이만 하면 12개? 그 중에 한 반만 해도 6개, 6개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두 개씩 넣고 하나씩 솎아내겠습니다. 너무 부쳐서만 안 넣으면 제거할 때도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를 않아요. 뭐 뿌리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해서 의외로 초화가 됐을 때 집게가 찍기도 더 쉬워요. 사람들 조심은 하긴 하지만, 이거 꼭 치매 방지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활동인데. 그래서 저는 씨앗 파종부터 해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홈파라고 해서 씨앗을 섞어서 뿌리는 거를 자주 해요. 뭐 남는 땅이 있으면 남는 씨앗들을 우르르 섞어서 뿌려요. 그랬을 경우에 싹이 터서 올라올 상황에 조그만할 때를 보고 이제 이게 뭐다라는 걸 구분을 할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씨앗 때부터 해보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도시농업 입문자분들은 계절에 맞는 모종을 사서 심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한번 자신감을 좀 얻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씨앗을 도전 하나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을 조금 덮어주면 되는데 흙은 씨앗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흙은 조금 고운 걸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퍼서 이렇게 살짝만 덮어주면 됩니다. 요 정도. 처음에 이거 씨앗을 넣기 전에 얘들을 약간 눌러서 씨앗을 얹었기 때문에 살짝만 흙을 얹어서 원래 있던 높이 정도까지만 맞춰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만 뿌려주면 돼요. 흙은 자, 이 정도 노란색 조금 보이죠? 이 정도 흩뜨 뿌려놨습니다. 서랍에 넣어서 초화가 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머지 씨앗들 남아있는 것들은 여기다 넣겠습니다. 얘들은 별로 안 맵지 싶어요. 뭐 하고 바로 손을 씻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엄청 매운 거 아닌가? 씨앗을 파종을 자주 하는 이유가
이거 뭐돈 주고 살려면 어차피 또뭐 몇천원씩 주고 한 봉지 몇개 들지도 않은 걸 그걸 또 사야 돼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최종을 합니다. 종잡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최종해서 쓰면 그 자기네들이 최종을 했던 그 품종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키우는 거에는 그냥 씁니다. 뭐 재래종의 뭐 안전뱅이 고추 이런 거는 그냥 최종을 해서 심으면 그게 그대로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래종 씨앗을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분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아직 못 구해서 못 해봤는데 많이 구해지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서랍에 이제 넣어놓을 거고요. 제가 저희 같은 소농이나 혹은 이제 저희 같은 텃밭민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 저희 같은 텃밭민들은 정말 소량입니다. 소량. 이게 뭐 몇백 개 한다고 해서 대량이 되는 게 아니고 몇천 개 한다고 해서 대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느낀 게 초하양묘장에서 꽃을 식재를 하는 걸 보고 아, 우리는 완전한 소농이구나. 소자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의 농이구나. 그래서 텃밭민, 텃밭농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는 양묘장 하시는 분들이 개수가 몇만 개를 심었다, 혹은 몇십만 개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에 비하면 저희는 텃밭민이죠. 양묘장은 어느 정도 컸을 때 출하가 되기 때문에 계속 돕니다. 계속 돌고, 또 심으시고, 또 돌고, 이러기 때문에 몇십만 개를 심으셔도 출하 시기가 되면 출하가 되고, 또 다시 공간이 생기고, 또 파종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심으면 거기서 뽕을 뽑아야죠. 키워가지고 최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별로 안 돼요. 돌아오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소량을 해서 자기가 이제 씨앗을 해서 모종을 만드는 거. 이렇게까지 하면 한 로테이션이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는 텃밭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연습을 하는 거지. 우리가 몇십만 개 심으려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우리는 우리한테 접목을 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파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름표를 붙여서 다 나열해 놓고 커가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